안녕하세요. 청국장입니다. 이번 기물은 우리 매니아분들과 소장가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당나라 때 우리가 당나라 기물을 많이 못 보셨죠? 당나라 기물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 기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이 기물은 뭐 사이즈 먼저 대드릴게요. 사이즈는 하나는 21cm, 하나는 한 19.5가 되네요. 근데 이 당나라 기물은 맞습니다.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걸 도자기라고 하지 않아요. 왜냐면 도자기랑은 1300도 넘어가지고 위약을 발라가 도자기인데 이거는 1100도쯤. 그러니까 쉽게 토기에다가 위약을 쉽게 반반 위약을 쓴 거예요. 그때 당시 당나라 때. 왜냐면 장이하고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뭐 무슨 뭐 위약을 썼다지만은 원 때부터 도자기라고 했지. 송 때도 예를 들면 도자기라 하지만 송때 기물 같은 거는 진짜 잘 만들었지만 당나라도 나름대로 잘 만들었어요. 우리 뭐 색채 도자기랄까가 있잖아요. 뭐 당삼채 그런 도자기가 당나라 때 많이 그 유통이 됐고 만들었고 지금도 보면은 저 도록도 나오지만은 항상 이 도자기에 보면은 이것도 당 때니까 이런 도자기 주의깊게 봤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요즘 뭐 고도자기 많잖아요. 근데 이런 거는 주의기도 힘들, 보기도 힘들 거예요. 왜냐면 중국에서도 힘들어요. 당때 이런 도자기가. 왜? 많지 않아요. 근데 예전에 이제 뭐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가져왔으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와 있을까 그러는데 한번 밑도 보시고, 밑도 한번 잘 보세요. 예, 밑도 한번 보시고, 이게 당대 도자기다 생각하시고, 이런 걸또 한번 봤으면 좋거든요. 항상 뭐 우리가 현대 도자기 뭐 청대, 명대, 원대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한번 이 당대도 이런 도자기 있구나 한걸 매니아분들 소장가도 또 봐가지고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특히 당대 도자기는 일단은 태토가 물려요. 이 송대보다도. 왜냐하면 태토가 물리고 한 1100도에 구웠으니까 이 도자기가 나왔다. 이거는 이제 장유식으로 시키고 우리가 뭐 장유랄까 뭐 우리가 뭐 단지 같은 색깔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재에다가 좀 머리 섞어 진하게 하다 보니까 그 색깔로서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데 이 안에는 나름대로의 무슨 뭐 봉황이라든가 무슨 약간 넣는데 지금 같은 뭐 뚜렷하게 뭐 어떤 새인지 도안지 없었어요. 왜냐 어차피 붙다 보니까 날라갔고 또 위약도 그렇게 질이 좋지 떨어지니까 그때 당 때는 그 색채 도자기를 쓰다 보니까 쉽게 이것도 말 마찬가지 이것도 무슨 뭐 기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뭐 봉황이겠죠. 뭐 쉽게 새같이 날라가고 하나의 무슨 뭐 어디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또 이런 톤이 유행했나 봐요. 이렇게 네 구탱이에 이렇게 위약을 바르는 식으로 이것도 짝이 있는데 이건 좀, 나름대로의 또 열심히 만들어. 태토는 어딘가 모르게 좀 떨어져요. 왜? 송대, 뭐, 원대, 명대는 갈수록 뭐 태토가 좋지만은 일단은 1100도쯤에 아래로 군 거니까 이거는 반반. 그러니까 도자기를 할 수도 없고 독이라 할 수도 없고 위약을 발랐으니까 반독이, 반반독이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무늬도 있다. 그래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보셨다가 그리고 고도자기는 이런 거 가지세요. 왜냐하면 이런 건 귀한 거니까 이런 거 가지면 제가 받고 나중에 참큰 돈도 받을 수 있어요. 이런 거는 왜 제가 이걸 가졌냐면 이런 기물은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고 이런 기물들은 박물관에도 갖다 놓아야 할 물건이에요. 중국으로. 그러니까 귀한 도자기니까 이런 거는 우리 매니아분들 또 혹시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은 이런 도자기는 꼭 갖도록 하세요. 이런 거는 나중에 돈이 또 나오니까. 그러니까 항상 도자기도 우리 매니아분들 또뭐 소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어떻든 이득을 얻고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있지만은 항상 도자기도 똑같은 걸 갖지 마세요. 남들보다 특이한 거, 남들보다 더 좋은 거를 가지야 그분이 부자가 되는 거지. 항상 뭐 흔한 거 가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. 그런 거는 도자기 100개, 1000개, 1만 개 줘도 큰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패스하시고 항상 특이하고 진품.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내 눈에 가는 도자기는 그게 좋은 도자기니까 우리 매니아 소장가보다는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네. 우리 청옥 씨는 이런 도자기를 왜 배워줬나면 이거라도 공부하시고 또 모르는 것도 공부하시라는 것으로 배워줬으니까 당내 때도 이런 게 도자기가 있구나 학을 배운 거니까 한번 우리 소장과 매니아분들도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